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요, 이분입니다. 1875년에서 1997년까지 프랑스 알레에 거주하셨던 장 루이스 칼멘트 할머니입니다. 13세 때 반고흐를 만난 할머니예요. 반고흐 아시죠? 우리가 그 동화책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화가입니다. 화가. 유명한 화가시죠. 13세 때 삼촌 후 작물가게에 캔버스를 사러 온 고흐를 지저분하고 불쾌한 인상이었다고 기억하는 할머니라고 합니다. 엄청 오래 사신 분이에요. 이 칼망 할머니는 122년 164회를 사셨고 100세까지 자전거를 타고 119세까지 담배를 피울 정도로 아주 건강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유일한 외손자보다도 무려 34년을 더 사셨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손자보다 34년을 더 사셨으면 말 다 했죠, 여러분들. 장수 비결로 마늘과 채소, 담배, 레드와인, 올리브 오일을 꼽으셨다고 합니다. 담배가 장수의 비결이라? 음식이 안 좋은 게 있어도 또 그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고 먹으면은 이렇게 몸에 좋듯이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예. 몸에 맞는 사람이 있고 몸에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콜라를 수십 년 동안 먹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몸이 현재까지 건강한 그런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맛있게 먹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안 좋다고 해도. 자,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요, 이분입니다. 인상이 좀 험악하시죠. 1890년에 태어나셨고요, 현재까지 생존해 계신 분입니다. 볼리비아에 거주하시는 카멜로 플로레스 라우라라는 분이시고요, 이름이 참 어렵죠. 해발 4000m 고지대에서 운막생활을 하시는 원주민이시고요. 이 할아버지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지팡이나 안경 없이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국내 공중파에도 나왔었고요. 아직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신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123세. 아,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요, 장수의 비결로 늘 먹는 보리와 양고기를 꼽으셨다고 합니다. 주민등록 서류상으로는 123세가 맞지만 볼리비아에서 주민등록을 정확히 하지 않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대가 100세 시대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막 솔직히 말하면은 체감하긴 힘들잖아요.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해도 70, 80 살면은 진짜 많이 살았다 그러고. 그런데 123세면은요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제 나이에 6배입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요, 바로 이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131세시고요 1880년 2월 28일부터 2010년 7월 8일까지 브라질에서 생존해 계셨던 분이고요, 성함은 마리아 올리비아 다시우바 할머니고요. 아, 이름이 이렇게 다 어렵냐. 이 할머니는 1888년 노예해방과 1889년 공화국 선포 등 브라질 역사를 생생하게 지켜보신 분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 대단하신 할머니죠. 자,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요, 카자흐스탄에서 1879년부터 2009년까지 생존해 계셨던 분이고요, 나이는 131세, 사칸 도소바 할머니입니다. 2009년 3월 인터뷰에서 나는 내 자신이 병이 들면 이 할머니의 힘으로 고칩니다. 나는 탈크를 좋아합니다. 탈크란 뭐냐면요, 아제르바이잔 요리에 쓰이는 밀가루라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춤출 수 없지만 노래는 부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참 멋있는 할머니인 것 같아요. 내가 나이를 뭐 비록 나이는 먹었지만 아직 생생하다, 아직 당당하다, 아직 건강하다, 비록 이렇게 껍데기는 늙었지만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살아가셨던 분인 것 같아요. 참 멋있는 여성상입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요, 한국분입니다. 김진아 할아버지고요, 1852년 9월 23일부터 1984년까지 살아계셨던 할아버지고요,
대한민국 서울 성수동에 거주하셨네요. 나이는 132세까지 사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함경도 산악지방에서 사냥꾼이었던 부친이 잡아다주는 산 돼지고기를 자주 먹었다고 해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할아버지가 아니고 할머니셨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했네요. 김할머니는 남들은 회식을 해야 장수한다고 하지만 나는 돼지고기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오래 살고 있는 거다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고령의 나이로 투표도 하셨다고 하네요.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요, 남아공 출신의 올로코 테모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요 연세가 136세시고요 1874년 7월 4일부터 2009년 6월 3일까지 생존해 계셨던 할아버지시고요 요하네스버그 북쪽 330km 떨어진 폴로크안의 외곽에 사셨고 29명의 손자손녀와 58명의 증손들 그리고 고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요 남아공 정부로부터 1874년 7월 4일 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만 출생기록증이 1988년에 발급된 것이기에 부정확하다고 공인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자,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요 미국 라이베리아 출신이고요 1842년부터 1979년까지 생존해 계셨던 할아버지고요 성함은 찰리 스미스 씨입니다. 138년을 사셨고요 22세 때 링컨은 노예해방 선언과 동시에 자유인이 되었고 그 이후엔 현상금 사냥꾼으로 오래 활약했다고 합니다. 사진은 1976년 135세 때 찍은 사진이라고 하네요.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요 인도 자이푸르에서 1869년부터 2008년까지 생존해 계셨던 하비브 미안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140년을 사셨고요 탄생 연도에 대해 굉장히 논란이 많으신 분인데 1869년, 1870년, 1872년, 1878년 설로 갈린다고 해요. 그 네 가지 연도 중에 그 중에 한 연도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인데 그게 확실치 않답니다. 근데 진짜 1878년에 태어났다고 하셔도 131세이니 이 정도만 사셨어도 정말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요 1774년부터 1933년까지 오스만 제국 출신 자루와가 할아버지입니다. 160년을 사셨고요. 이분의 장소는 세계 언론에 크게 알려져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으로 초청되어 여행을 다녔다고 하고요. 사망한 뒤에 그 시신은 연구를 위해 미국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이 정도 사셨으면 진짜 연구 필요성이 느껴지네요. 자,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요. 아제르바이잔 출신이고요. 1805년부터 1973년까지 생존해 계셨던 할아버지입니다. 성함은 스이라리 무슬리모프 할아버지고요. 169년을 사셨네요. 한때 서방세계에서는 그 나이를 의심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모두 그 나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을 통해서 장소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사진은 1964년 그 나이 160세 때 촬영된 사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160세라고 하기에는 좀 젊어 보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동안 같지 않습니까? 좀 많이 봐도 한 70, 80?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요 여러분 정말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무려 256년을 사신 분이에요. 중국의 리청유엔 할아버지고요 1677년에 태어나셔서 193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역사의 산 증인이네요. 사진은 1927년 시추한성 군벌인 국민당의 양생 장군을 만나 찍은 유일한 인물 사진이고요. 어려서부터 부모와 함께 깊은 산중에 살며 약초를 캐고 장수 비결을 수련했으며 양생 장군을 만나 그 젊음과 장수에 매혹된 그에게 여러가지 수련 기법을 가르쳐주고 고향으로 돌아와 1년 뒤에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했다. 난 이제 집으로 간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일생 동안 23명의 부인과 200명의 자손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챙두대학교 우충치의 교수는 1827년 중국 청나라 왕실이 리청유엔의 150살 생일을 축하한 공식 문서를 발견해
그가 실제로 250살이 넘었음을 규명했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어떻게 사람이 256년을 살 수가 있죠? 와, 정말 진짜 말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들. 네? 솔직히 말해서는 저는 믿기지 않습니다. 이런 분이 실존해 계셨다는 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생각에 장수의 비결은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네. 살아가면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밝게 생각하고. 네. 스트레스가 왜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먹는 것보다 예, 그런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그 즐거운 마음으로 예,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즐겁게 밝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게 좋게 이렇게 넘어가면은 여러분들도 분명히 예, 200살, 300살, 400살까지 되게 똥칠할 때까지 살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지금까지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사신 분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